안녕하세요. 얼마 전 커뮤니티에 올렸던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주관식으로 의견 남기는 곳에도 되게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다이어리 제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21년 다이어리 서식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다이어리 구성이랑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뒤에 이제 보너스 파일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20년 다이어리 서식을 보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촌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틀은 최대한 기존 디자인을 살리면서 그냥 제 기준에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페이지를 구성했는데, 아무래도 무료 서식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항목별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부분만 모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식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페이지는 이렇게 세로 형태의 표지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문서 목록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일 것 같아서 표지만 세로형으로 했고요. 전체적인 보기 방식은 20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압도적으로 가로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다시 표지로 돌아와서 하이퍼링크가 삽입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일단 하이퍼링크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팬 금지 모드로 놓고 볼게요. 우선 인덱스에 이제 다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202를 누르면 이렇게 연간 달력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다음 연간 일정 페이지 아래 인덱스는 1월부터 12월까지 먼슬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이각 다른 소박한 상점 다이어리에도 사용하는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 진짜 의외로 라이트 블루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이 이제 코랄, 라벤더, 무지개 순이었는데, 레인보우 스타일도 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고, 20년도 다이어리도 그렇고, 또 그걸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이 무지개 인덱스는 제가 그냥 유지를 했어요. 1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달 질리지 않게 쓸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다른 단일 색상 버전은 소박한 상점에서 더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21년도 달력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고요. 20년도 서식은 연간 계획표라고 해서 이렇게. 근데 어차피 자잘한 일정은 먼슬리나 위클리 페이지에 체크를 해도 되고, 중요하고 굵직한 일정들은 이 레이아웃에도 충분히 기록을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펜 굵기는 보시는 것처럼 0.4 정도가 좀 제일 적당한 것 같고, 좀뭐 얇게 쓰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0.3? 좀 굵고 큼직큼직하게 쓰시는 분들은 0.5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휴일은 한국 공휴일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외국 구독자분들 참고해주세요. 시작요일은 결과가 거의 비슷했는데, 일요일 시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요일 시작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앞에 연간 달력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템플릿은 0.3에서 0.5 정도 사이의 굵기로 쓰시는 게 아마 가장 적당할 굵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페이지는 크게 먼슬리, 위클리, 먼슬리, 위클리가 반복이 되는 구성이에요. 먼슬리, 위클리 조합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서식에는 위클리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먼슬리 달력 왼쪽에 보면 이렇게 작은 인덱스가 또 있어요. 확대를 해서 보면 위크 1, 위크 2, 위크 3, 4 이렇게
이 인덱스를 클릭을 하면 해당 주차의 위클리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이제 먼슬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오른쪽에 인덱스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 위클리 페이지에는 이렇게 미니 달력이 있어서 날짜를 확인하면서 작성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차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프리노트 페이지인데요. 무지, 줄, 모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먼슬리에서 위클리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 인덱스로 원하는 타입의 노트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프리노트는 종류별로 한 페이지씩 들어가 있고, 필요하실 때마다 페이지 추가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추가를 눌러서 현재 템플릿을 누르면 뒤에 이제 같은 형태의 페이지가 하나 더 이렇게 추가가 돼요. 기존 페이지를 삭제해버리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다 기존 페이지를 기준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는 거 삭제하실 때도 추가한 페이지는 얼마든지 다시 삭제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기존 페이지는 꼭 살려두셔야 한다는 거. 이전에 이런 헤비 트래커나 위시리스트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생략을 했고요. 그럼 특별한 테마의 템플릿은 21년도가 되고 나면 제가 천천히 하나씩 별도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식 소개와 간단한 사용법 설명은 끝이 났고요. 군더더기 없는 구성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21년도까지는 좀 남았잖아요. 미리 좀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서식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20년 12월 한 달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템플릿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도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일정부터 11월까지 인덱스에는 하이퍼링크가 따로 걸려있지 않고요. 12월 넘어가면 이렇게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날짜를 다 입력을 해놨어요. 뒤에 위클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프리노트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시고, 굿노트나 뭐 아이패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업로드한 굿노트 사용 설명서 시리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20년도는 사실 제가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서식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여러분이 많이 봐주신 덕분에 올 한해는 다이어리를 꼬박꼬박 더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다이어리를 시작으로 다른 다양한 서식이나 스티커도 많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